이 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올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임상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석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긴 누적 접종자 수. 접종의 속도가 붙은 만큼 국산 백신 개발 업체들도 임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 2상에 진입한 제넥신, 임상 1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임상 3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임상 비용, 3만 명에 달하는 임상 지원자 수는 업체들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여기다 국내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환자 모집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업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은 임상 3상을 모두 해외에서 하고 셀리드는 국내에서 시작해 해외에서 추가로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결과와 비교 임상을 통해 임상 3상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앞서 개발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하는 면역원성 비교 임상을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면역원성 지표는 아직 확립되지도 언제 완성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역 대리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상황에서 WHO가 깃대를 들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해서 만들어지는 ICP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면역원성 지표에 대한 업체들 신뢰도 높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차라리 직접 임상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상을 실제로 하는 게 훨씬 맞는 얘기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맞으신 분들 중에서 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임상 개발은 순항 중이지만 고난도 임상 3상을 앞두고 업체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